아니 근데 아무튼 시청률 5% 이게 달성한 건 진짜 기쁜 일인데 너는 5%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노? 5%의 비결? 강한 중심력? 흐트러지지 않는 기둥 같은? 김희철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액션! 그냥 그만 만나 내가 핸드폰 사줘 내가 핸드폰 사줘 어? 너무 오래 만난 거 같지 않아? 몇 번 더 얘기해줄까? 10번 헤어지자 와 정말 내가 먼저 갈게 그래 가 근데 오빠 오빠 있잖아 잘 살아 막 미칠 거 같을 거 같아 난 그래서 뒤에 있는데도 막 너무 열받았어요 저도 네. 너무 힘들었어요 연기하기가 너무 많이 누가 해본 거였어요 죄송 방송 중에 눈물 잘 안 흘리는데 죄송 야 아니야 희철아 넌 줄 알았어 넌 줄 알았어 난 너야 그러니까 김희철 역을 잘한 거야 정말 근데 그걸 언제 알았어 헤어지자 열 번 하는 거 그거 누가 느꼈어 저도 모르겠어 저 진짜 네가 혼자 개발해낸 거야? 대단하다 아무리 엄마가 없어도 그렇지! 일로 와봐! 아, 왜 또 뒤지고 그래! 넌 뭐야? 저 슬기 남자친구입니다! 이거 슬기 남자친구, 슬기랑 슬기 여행 가서 제가 슬기 옷을... 대박! 아저씨, 저 슬기짱 사랑한다는 대헷! 몽고 가면 호두명 같이 생긴 사람 엄청 많아. 길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셋 중에 두 명은 다 호두명처럼 생겼어. 그거 몽고 비하하면 안 돼. 아니, 왜 그걸 비하야? 아니, 닮았다는데 왜 비하야? 야, 호두명 호두 다. 야, 다른 사람 분명히 가보도 까먹은 사람이 비하가. 어? 자. 내가 36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커. 그래서 콜라병 몸매라고 하잖아. 형도 콜라병 몸매. 나도 그래, 미스터 코리아 했으면 잘했겠네. 1.5L. 아니 캔! 콜라 캔! 나는 희철이하고 수근이 보면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순발력이 좋니 너는? 아 그래. 어우 너네 끝내줘. 내 순발력 거의 누나 외모만큼 하지? 아우 그럼. 자 이제 형님은 주사 없었어 우리는? 주사? 뭘 것 같아? 강한 스킨십을 할 것 같아 막 그냥. 그런 친구도 스킨십은 있잖아. 좋아해서 잘 하긴 해. 술 한잔 할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JTBC 아나운서 지원자 김희철입니다 아이씨 자 여러분들께 즐겁고 확실한 소식만 알려드릴 겁니다 야 주머니에 손 들었어 어제 이렇게 번잡스러워 미안 뭐 지금까지 JTBC 아나운서 김희철이었습니다 좋아요 개인기 렛츠고 탈락이야 탈락 제가 이승환 형님 한 번 이거 시험지처럼 저한테 줘보세요 자 이승환 형님 한 번 듣고 싶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내일의 날씨가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말 뉴스. 부러워. 야, 반말 뉴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주 훌륭했어요. 저는 진짜 생각할 시간이 없어. 자, 준비! 자! 킬러 아이, 준비되나? 아이, 준비! 시작! 그래도 하나 했네 시간을 딱 됐는데 아깝다 그냥 홍기가 노래할 때 약간 못생겨져 내 목숨 다 맞췄어 사랑할 사람 사랑할 사람 이제는 눈물을 내 사랑 잘한다 내 나에게만 아니야 맞아 맞아 사실 약간 요렇게 보이긴 해. 비스듬히. 얼굴에. 준비! 준비! 시작! 다 멈춰봐. 자, 힘 좀. 자, 깨끗! 시작! 다 멈춰봐. 힘 좀. 자, 입식금만 해줘봐. 안녕하세요, 박성웅입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박성웅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안 어울리네. 안 어울려요.
신세계에서 야, 이 스테이크 먹어봐. 송아지야, 송아지. 야, 이 스테이크 먹어봐. 송아지야, 송아지. 자, 살려면 드릴게요. 아, 오늘 죽기 좋은 날이다. 이거, 이거 끝까지. 살리는 드릴게. 오늘 죽기 좋은 날이다. 아니, 오늘 이게 왜 이런 날이었어? 이성 상실. 그치? 본능 중. 아니 이성을 상실해야 돼. 내리. 하나 둘 셋. 액션. 살리는 드릴게. 오늘 죽기 좋은 날이다. 저 가기 전에 담배 안 돼? 야 이거 진짜 대본이고. 그래 어디 본인 소개부터 해보자. 나는 그 저 한 끼 줍쇼 후 이런 거 아니겠지? 아, 조용히 해 너 임마. 너 나 무슨 할 줄 알았다 너. 자 오늘 봅시다. 봤다라. 뭐? 돈 많으면 쳐보시니. 너 가만히 있어. 난 주명진이 제일 좋아. 난 주명진이 제일 좋아. 나 가야겠다 생각. 우리 녹화 1회분 따는데 8시간 걸려. 그만해. 8시간 걸려. 그만해. 그만해. 이경규 형님이랑 김희철 씨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그거거든. 아 저는 이경규 형님 불편하니까 수근 형이랑 하면 할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빠졌더라고. 아 그러면 빠졌어. 빠졌어. 여자친구 데려다 왔습니다. 내 전화가 아니라서 잠깐만 이게 여자친구 이 오빠 이 오빠 이 오빠 방역 있는 거 봐. 여자친구 좀 데리러 가는 거야? 자, 감사합니다. 우리 장미랑 좋은 친구 돼주세요. 그렇게. 가자. 가방 챙기고. 어이구, 여자친구.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 키운 아들 하나 열 배구로 만들었다. 내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한번 딱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김희철 때부터 안 돼. 아무 의미가 없어. 나 17년 만에 싸이 기준구 처음 봐. 내가 풀이 주고 못하고 처음 봐. 얘 이거 하다가 야. 이거 하다가 희철이 못하니 쓱 빠져. 희철이가 나는데. 안 돼. 엄청 이기적인 예능인이야. 정답! 와! 야! 와! 빠바바바바밤! 뭘 들려줬다고! 이거 정확히 하는 게 이게 95년도 노래다. 초등학교 때 나온 아, 이거 뭘 들려줬어? 이 노래가 뭔데 이게? 커버 나올 적금 이 노래가 왜냐면 주영훈 형이 만든 노래인데 주영훈 형이 이 노래 원래 제목을 야. 대통령이라고 하려고 그랬대. 진짜 이 정도면 더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나는 빨리 아니 함께 떠나는 전국에서 전국에서 이철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 난 고3 때 공장 다녀서 손목 다쳐서 그래서 난 못해. 왼손 양손이 다. 이철아 네가 끝내 가서. 아? 근데 고3 때 공장 다녀서 손목이 아 고3 때 공장 얘기는 몇 시즌 거야. 자 500은 넘기자 이철아. 내가 2001년도에 고3이었는데 아이고. 실습을 그래 알았어 손목이 알았어 원주 공부 화이팅! 오 좋아 오, 오. 510? 510? 510?
상남자네. 아 제대로 제대로 했어요. 어 여성 회원이 있어요. 어떻게든 살려야 어, 돼요. 내가 인공호흡 반 기억이 있어요.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나는 옛날에 고등학생 때 공작을 다녀서 손목이 이게 저희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대자주 같은데. 제가 전작과를 나와서 식품영양과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혜지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실제로 보고 싶었어? 미국에서 솔직히 아는 형님을 처음부터 알진 못했어 내가. 짤? 짤이라고 하나 요즘? 아. 그게 엄청 많아. 아는 형님 짤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진짜 내가 아는 형님을 꼭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 영상 중에?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맨 처음에 무슨 냄새 났냐고 그랬을 때 발가락 이거 무슨 냄새인지 알아? 라벤더! 난 향을 좋아해서. 이거 발가락 사이에 낄 때 냄새 아니야? 아니라고! 근데 왜? 어우 좋아. 예. 발가락은 아니야. 모모 되게 좋아하잖아 뭐. 오, 다 봤네 진짜. 희철이 문제야. 우리 또 멤버니까. 아, 나 이래서 난 멤버 나오면 불편해. 아니야 그 나쁜 얘기는 아니야. 희철이를 처음 만났을 때 희철이가 나한테 가장 처음 한 말은? 어. 그거 제 건데요. 그거 제 건데요. MP3 플레이어. 아. 우리가 그때 연습실에서 연습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음악을 누가 틀으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난 막내니까 내가 뛰어가서 음악 그 플레이어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틀고 있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싸해. 살다 보면 뒤에서 뭔가 올라오는 거. 너 쎄해. 야, 너 너무. 뭐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 형이 나를 뒤에서 아 형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근데 딱 관심도 없어. 그 플레이어 딱 보면서 그거 제 건데요. 와. 내가 처음 데뷔했을 때 내가 라디오 DJ 예능 방송 그때 뭐 연애 편지 엑스맨 흑자보이로 불렀을 때 진짜 맨날 스케줄 할 때는 스케줄 이렇게 끝나서 새벽 4시에 끝나면 샵 앞에 가서 30분 차에서 자면은 다시 30분 자고 올라가서 머리 바꾸고 또 하고 맨날 그렇게 30분씩만 자고 이랬거든. 그때는 진짜 나는 너무 모든 게 싫었어. 그냥 일하기도 싫고 뭐 활동도 싫고 무대건 뭐 예능이건 다 싫었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 주는 거는 이렇게 방송 나왔을 때 지쳐 있잖아. 그러면 뭐 호동이 형이나 이렇게 와서 이처럼 많이 지치노 힘내자 이러고 나 하나 때문에 형들이 막 와 이러면은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어, 나 갑자기 왜 이렇게 훈훈해졌어? 나 이런 이미지 아니야. 나 이런 이미지 아니야. 빨리 나쁜 애를 만들어줘 다시. 희철이 곁에는 든든한 울산바위가 있잖아. 아 진짜로 이렇게 고마움을 많이 느껴야 돼. 맞아.